경상북도가 배터리 규제 자유특구에 GS 건설이 1000억 원을 신규 투자하는 것을 계기로 포항을 한국 2차 전기 소재 생산의 거점으로 만드는 한편 다른 특구 지정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9일 포항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철호 도지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 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GS건설에서는 011사 사업단지 3만 6천 평부지에 1000억 원을 투자해 전기차의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지을 예정으로 이는 전국 14개 규제 자유특구 중 가장 규모가 클 뿐 아니라 대기업이 투자하는 첫 사례입니다. 전기차의 사용 후 배터리의 재활용 사업은 전기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필연적으로 증가하는 전기차의 사용 후 배터리를 재활용하여 핵심 소재를 추출하는 사업으로 오는 2050년에는 시장 규모가 600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차세대의 배터리 파크는 차세대 2차 전지인 전고체 전지의 연구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선정되면 경북은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뿐만 아니라 차세대 2차 전지, 핵심 소재의 주도권도 선점하게 됩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북을 포함한 14개 규제 자유특구에 국내의 대규모 투자도 속도를 붙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84개의 규제 특례가 허용된 14개 규제 자유특구에 대해서는 2조 6천억 원의 규모의 매출과 5,700여 명의 고용 효과, 540곳의 기업 유치 효과가 예상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새명일보TV의 이지윤 기자였습니다.